차가운 아메리카노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음료를 저어주시면 더욱 맛있습니다. 주문에서부터 배송까지의 모든 과정이 무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대면에도 잘 부합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실제 서빙 로봇이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간 간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. 그러한 내용들은 또 이 거리 두기에 잘 부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우도 제 친구들이 이제 카페에서 알바를 많이 하는데 이런 로봇이 있으면 조금 알바 자리도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막 자동화 이런 말도 많으니까 취업할 때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하죠.